1세트 경기 펜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7시 MC게임 히어로의 연보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연보성 선수는 7시고요. 이에마선인 유준희 선수는 1시 주황색 적에요. 네. 경기가 되게 잘 된다고 합니다. 연보성 선수가 뭐 경기 준비도 많이 쉬는 기간에 했었고, 그리고 최근 첫 번째 경기에서도 고적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따냈거든요. 고적 선수가 테란전 12연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연보성 선수가 한번 극복을 딱 해내고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아주 좋은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번 시즌의 프로토스 강세가 눈에 띄는데, 네. 자, 연보성 선수는 또 이제 테란으로서 프로토스 혹은 저그를 때려잡아야 돼요. 네, 언제나 뭐 이 프로리그라는 무대에서는 연보성 선수가 훨훨 날아다녔기 때문에 뭐 프로토스가 좋건 저그가 좋건 간에 테란 연보성은 언제나 자신의 역할 그 이상의 것을 해낸 선수입니다. 예. 이번 시즌 역시나 출발 좋게 했기 때문에 유진을 맞이하는 연보성 선수의 마음 상태는 굉장한 자신감으로 무장해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몰리는 쪽은 유진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테란전 성적이 지금까지는 유준희 선수가 크게 보여준 것이 없는 데다가 뭔가 해야 될 숙제 같은 게 있어요. 유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에이스 말고도 중진급 선수나 아니면 신예 선수들이 3차원전 칸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야 이런 7전제 승부에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시즌에는 그게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보고자 아주 시즌 초반부터 많은 카드를 좀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스폰이풀. 네, 선스폰이풀을 먼저 가네요. 자, 이쪽은 네, 이쪽도 아직까지는 베럭스 건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 약간 늦지막히 베럭 건설하면서 이제 커맨터까지 예, 갈 듯한 모습이에요. 전략적인 플레이인가요? 뒤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생각인가요? 건물이 되게 많이 겹쳐있거든요. 자, 베럭스 올리그는 연보성 선수고 네. 자, 유준희 선수 스폰이풀 이후에 드론추가 게스그룹이 안마다쇼 내려오고 있어요. 네, 여튼 뭐 다른 2인용 맵보다 자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자원이 좀 덜 하며 별로 없으면은 테란이 완전히 반땅싸움 하면은 그냥 지키기만 해도 테란이 많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맵은 반땅싸움 하기에도 지형 자체가 좀 엇갈려 있고 이름과 비슷하게 엇갈려 있고 자원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레이를 저거가 좀 강력하게 좀 할 수 있어서 테란보다 좀 할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게스톤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저글링에 바로까지 먼저 눌러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뒷지역을 노리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란이 앞마당을 가져갔을 시에는 정면과 뒷지역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술적인 폭을 좀 넓혀놓는 유준희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저글링 추가로 4기 생산. 네, 정찰을 끊어놓고 네, 정찰을 빨리 끊고 어차피 저글링으로 때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때려놓고 나서 뭐 럴커로 한순간에 뚫고 스플래시 데미지로 그냥 한순간에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레어를 먼저 갔는지 아니면 저글링이 지금 나왔는데 선발음을 누르면서 계속 안방을 넣는지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이라 유준희 선수가 첫 정찰 SCB를 잡아준 그 성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잠깐 끌어줘야 되거든요, 시간. 네, 정찰이 생명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완전히 다른 플레이가 나옵니다. 자, 뭐가 있는지 지금 봐야죠.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미칠 듯한 집중력 발휘해서 이것만 잡아줘야 돼요. 네. 네, 지금 저걸이 6마리까지 뽑았는데 정찰되면은 약간 그 전략적인 플레이가 퇴색될 수 있거든요. 네. 안마당 완성됐고요. 걸리면 테란이 그냥 안정적으로 안마당 한다 이러면 진짜 저거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유준희 선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네, 일단 레어가 완성이 됐고 건물이 안 올라갔네요 그동안. 스파이어인가요? 그냥 무난하게 스파이어인가요? 빠른 스파이어. 자, 아직 올리지 않고 있고. 자, 아직까지 뭐 자원을 쌓아놓는 것인지. 자, 우선은 저 눈에 가시 같은 일꾼부터 잡아야 돼요. 스파이어를 올린다고 해도 딱 레어가 터진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3회 처리까지 올립니다. 레어 3회 처리예요. 네. SCB 잡았는데 또 하나의 SCB가 있거든요. 바로 됐어요. 네. 자, 이거 잘 끊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의 처리가. 맞아요. 아, 들어갑니까? 아, 오른쪽 가서 봅니까? 자, 미나르버티 지역에 또 지어지고 있는 해처리마저도 들키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2회처리냐, 3회처리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2회처리는 완전 전략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거, 안 보고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본체의 건물 올라갔나요? 히드라이스피덴. 네, 히드라이스피덴인데 약간의 심리전을 유준희 선수가 걸고 있는 것 같네요. 저글링이 일찍 나왔었고 테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선스폰이 풀 갔기 때문에 추회철이 올인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심어준 채로 경기를 하게끔 만들려는 생각이었던 듯싶습니다. 예, 그런데 회철이 하나 더 가져갈 거면 차라리 정찰을 뭐 시켜줘서 나 레온 이렇게 빨리 간다 라고 하고 해처리를 가져가면 모를까. 지금 약간 빌드가 꼬인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포해처리까지. 예. 앞마당 쪽에 있는 드론을 대다수를 뺐는데 이거는 심리전을 제대로 거는 거거든요. 예. 앞마당 쪽에도 SCV라든지 스캔이 왔을 때 드론이 없는 거 보면 이거 오렌이다 싶어가지고 3벙커라든지 막 벙커 위주의 건설하면서 자원 소비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준이의 심리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유준이 운영 싸움 준비하고 있죠. 예. 자원 더 가져가면서 일단 스캔을 한번 했기 때문에 레어에 휘드라리스크 된. 근데 연보성은 뭐 드랍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뒤에 오는 공격도 생각해야 되고 정면에 오는 공격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고요. 네. 자 올인인가 싶은데 예 올인인가? 라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법도 합니다. 지금 차라리 정찰이 아래쪽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병력 깔끔하게 일단 수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모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20쪽 아 일단 이거 나와있는 병력 잡아먹는 게 제일 좋아요. 유준희 선수는 지금 예. 아래쪽에다가 스파이어 테크 올리고 있는 유준희 선수. 네. 자, 저글링 좀 더 찍어내서 이거는 깔끔하게 잡아먹는 편인 유준희 선수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소열이 있습니다. 어우. 파이어뱃이 앞에 있어서 탑에 하나가. 힘들어요. 네, 탑에 하나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야, 이거 연보성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은 건가요? 그냥 모아서 나왔죠? 되게 과감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왜 잡아먹기가 쉬운 병력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아, 이거, 가서. 와, 이거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는 연보성에 과감한 판단이 일단 컨트롤만 잘해주면 이것도 안 잡아먹혀요. 아 카메스 너무 잘 살렸어요 이거는요. 이것까지도 버텨냈습니다. 스파이어까지 치솟아가면 이거 대란이 너무 좋죠. 아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거 좋았는데 너무 말리는 거죠. 스파이어까지 치솟아 되면요 이거 병력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화면을 통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스캔을 아래쪽에 한 것인지 연보성이 고민도 없이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예. 그렇게 많은 병력도 아니었죠. 예. 되게 놀라운 판단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보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전을 좀 섞어줬던 플레이였는데 연보성 선수도 정찰이 잘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한 공격은 진짜 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스피드라리스크는 아예 러브컵을 안 하고 아예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고 그냥 저글링 뮤탈리스크를 생산할 거였다라는 뭐 이런 지금 심리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야, 그 전에 뮤탈리스크 스파이어가 완성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다 파괴가 됐으니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유준이는요. 그렇죠. 예. 지금은 스파이어가 파괴되는 바람에 상대방의 뒷지역을 노릴 만한 공격이 없다는 점을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면만 그냥 계속 컨트롤 하면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야, 진짜 이건 진짜 이제부터는 진짜 유준희 선수가 많이 답답해졌습니다. 테라는 이미 멀티가 이렇게 강성하게 완성이 되고 있고 테크는 다 터졌거든요. 올인 공격일 수도 있었는데 눈치채고 연보성 선수는 4시로 가서 4시 해처리 깼습니다. 네. 초반에 나온 병력까지 좀 깨고도 살렸어요. 아, 여기도 파이어뱃 하나랑 그 메딕 뒷막기 해놓으면 눈물나움도 있고요. 네. 이거는 그냥 여기 있어만 여기로 또 들어가면 이거 저글링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자 메딕 두 개 지금 빼놓고 안 돼요. 유준이 지금 말렸어요. 자 컨트롤 이용해서 예. 상대방의 저글링들을 녹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나온 병력이에요. 처음 나온 병력 본진 안에 연보 선수의 병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병력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처음 나온 이 병력에 계속 아직도 휘둘리고 있습니다. 러커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무서울 게 없죠. 베슬라하고 뭐 아니면 탱크 3탱크 정도에 딱 확보됐을 때 나오면은 유준희 선수 입장에서는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됐습니다. 네. 아 이거 또 올라오자마자 당했고요. 네, 스파이어가 파괴됐기 때문에 드랍실 먼저 뽑아도 뭐 어디든지 날아가도 계속 괴롭힐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약조 아래쪽 가는 길목 쪽에다 러커 버로를 해놓고 있고. 아 유준희 선수 지금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이거 잡아먹어도 이 다음에 나올 테란의 자나스를 맞기가 힘듭니다. 이 병력을 잡기 위해서 한 부대도 안 되는 병력이었거든요. 예. 이 병력을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네, 컨트롤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병력만으로 지금 너무 살고 있습니다, 연보성은요. 잡고 빼고. 아, 이것도. 또 살리나요? 왜 유준이? 아, 꽤만 잡는데요. 뭐 한 12킬짜리. 머리 하나가 13킬이에요. 이것도 한 마리라도 살아남으면 되게 까다로운데. 야, 그야말로 1당 100이래요. 네, 드랍시 스코지가 없으니까 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진짜 연보성 천하네요. 널코가 앞으로 좀 전진하면서 뭔가 좀 자리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파이어 파괴된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박창기지 두 곳이 자 승부수였는데 둘 다 파괴가 되네요. 네,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네, 사실 널코 허둥지둥 뒤로 오는 그런 모습만 봐도 지금 유준희 선수의 심리 상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진에는 또 물량이 쌓였고요. 네, 뭐 스파이어 본진 쪽에 건설을 했는데 미사일 같은 터지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런커 한 개라도 더 뽑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런커 뽑는 데도 하고. 네, 피하지도 않죠. 네, 최대한 숫자만 줄여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병력 어차피 다 죽어도 되는 것이니까. 나오네요. 네, 나오는 이 병력들 보세요. 배슬이 이미 나왔고요. 배슬이가 죽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공유력까지 완료가 네. 됐습니다. 자, 이 추가인 병력까지 합세하게 되면은 막기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유타 위치 알았어요. 엔지니어링 베이도 일찍이 두 개가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어떻게 끌고 가서 이건 차라리 많이 유리한 싸움 하는 거고요. 네. 아, 이엔지니어링 제대로 걸렸습니다. 네. 거의 뭐 지지 받아내는 그런 일입니다. 자, 모아서 센터 쪽 지나고 있는데요. 제 연보성서든 병력 끊어줘야 되는 유준희 선수. 네, 저그만 나오는 그런 벤젤에 나온 이유가 정말 확실하네요. 네, 레벨에 진짜 연보성 선수의 연구가 기가 막히고, 그리고 감이 워낙 지금 게임이 잘 되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연보 선수가 상대방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 끊어야죠, 패스 끊어야죠. 지금은 벤젤을 끊어도 문제예요. 추가 병력 또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어우, 뒤에 보시면은. 예. 야, 또 엄청난 병력이 지금 들어옵니다. 아, 이거는 압승인데요, 연보성 선수가. 유준희 선수는 뮤차를 어떻게 꾸역꾸역 뽑아내면서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돼 보입니다. 유준희 선수의 줄을 늙었어요, 연보성이. 예. 심리전에, 네. 오히려 그 자신의 심리전에, 자신의 심리전이 조기되면서 허무한 패배를 당하기 시작이에요. 예. 진짜 안 돼 보이네요. 유준희 선수가, 네,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조기에 걸리다 보니까, 아, 되게 안 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 워낙 감이 좋은 연구서 진짜 확실하게 그 의도를 간파하고, 예, 네, 아예 틈을 주질 않았습니다. 유태무와 스피커까지 버티고 있는 유준희 선수인데, 자, 다같이 다시 한번 해체 펼칠 준비. 아, 계속 떠오르 나오는 이 말인 멤버들. 이 악이라고. 지지! 끝났습니다. 자, 이번 2세트 경기 연보성 선수가 벤젠의 테라를 청출격해 승리도 안 했습니다. 2대0을 만들었어요. 네, 정말 감이 너무 좋죠. 네, 확실하게 화면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었지만 뭔가 뭐 스캔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 것인지 아니면 감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 것인지 그냥 한 방에 파악을 해버리고 센터 지나서 앞마다 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오면서도 상대방이 저울이 많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하고 컨트롤도 정말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한 방에 병력이 많지 않았지만 그 한 방에 상대방 병을 다 제압해버렸어요. 유준희 선수 프레셔 체질 가는 척하다가 긴게 턴을 냈는데 네. 날려들지 않았어요, 무성이. 그렇죠.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차라리 S12 정찰을 자신의 본진 쪽까지 그냥 들어오게 하는 것도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전을 섞어주면서 결국에는 중장기전으로 경기 방향을 잡았던 유준희 선수였는데 정말 제대로 된 감각을 보여줬어요, 연보성 선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한 정도입니다. 예. 연보성 선수의 정찰을 유준희가 세 번 이상 끊어줬거든요. 네. 아, 뭔가 수를 준비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 1차 진출 병력이 모든 것을 다 해내면서 경기는 뭐 압승분이라고 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 앞마당에서 드론을 받고, 네. 빼는 것까지 지금 보고 아, 있습니다. 봤네요, 여기. 아, 이걸 봤네요. 아, 이거 봤군요. 그 차라리 애초에 그냥, 들어왔으면은 예. 시비가 그냥 놓치는 것처럼 들어왔으면은 본진의 투회 처리에 가스 올라가고 있고 히드라리스크 된 건설이 됐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에게 더욱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야 연보성 선수가 뭐 감도 좋고 뭐 운도 좋고 질래야 질 수가 없죠. 예, 정말 와 대단한 감각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봤어요. 봤네요. 예. 네. 봤습니다. 와, 또 스캔을 통해서 네. 이 드론 빼는 그 타이밍에 예, 아래쪽에 멀티가 있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고 가니까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막을 수 있는 게 저울림밖에 없으니까 갈 때도 되게 조심조심 갑니다. 좀 빠르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 파이어벳 한기 압박했는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아 빨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정말 컨트롤 제대로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네, 지금 모든 거 지금 밑에 해처리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다 봤어요. 예. 예. 지금 해처리가 완성이 안 됐는데 드론이 내려갔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것도 발견하고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유준희 선수가 운도 없었고 캐리 정말 적절하게 잘 뿌려졌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그리고 연보성 선수 전투도 잘했어요. 오히려 스파이어가 바리케이드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연보성 선수에게 이거 승리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예. 아, 생각이 듭니다. 자, 연보성 선수의 2세트 경기 에이스의 역할을 해내면서 2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2대1 앞서 나오고 있는 MC 개미어로 기분 좋은 출발이죠. 네. 자, 이 3세트 경기 그랜드라인 SZ 경기 펼쳐질 예정인데 자, 삼성전자 카드 이제 H 카드 꺼내 들어야 돼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